자,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저희가 매주 월요일에는 국내 투자 현인들, 투자 구루들을 모시고 한 주의 전략, 또더 나아가서는 더긴 장기적인 안목의 투자 전략을 제시해 드리고 있죠. 먼데이 모닝 마켓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대신증권의 FICC 채권외환 파생상품 리서치부의 공동락 부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침 일찍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난주에 아무래도 이 FOMC 회의에서 이 금리 인상을 결국에 50bp 네. 단행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미국 시장이 엄청나게 출렁거리고 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양상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부장님을 좀 모셨습니다. 어떻게 저희가 좀 해결책을 찾아야 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결국에는 연준이 50bp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에 따라서 시장이 지난주에 굉장히 출렁거렸어요. 그렇죠. 이걸 엄청, 저희가 예, 심했습니다.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될지 많은 분들이 또 공포에 떠시는 분들도 예. 계시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일단 이제 정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어제 지난주에 우리 시간으로 어린이날이죠. 그렇죠. 그때 이제 금리를 올리고 나서 75bp 금리 인상이 없다라는 발언을 통해서 네. 시장이 상당히 좀 환호를 보였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흥분도 많이 했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판단하기에는 어린이날 선물을 준거 아닌가라는 평가를 그러니까요. 했었는데 불과 하루 만에 시장의 반응들이 180도 선회를 했습니다. 급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연준은 기존의 멘트들을 그대로 진행을 한것 같고요. 파월 그렇죠. 장도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언급을 하신 것 같긴 한데 시장의 반응만 좀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주목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엄밀히 따지면은 제가 표현하기에는 요즘 이제 많이 쓰는 표현으로 네. 현타가 왔다. 아, 예. 현실적 타임이 왔다라고 저는 풀이를 할수 있을 네네. 것 같습니다. 이제 FOMC가 끝나고 나서 파월 의장이 멘트를 하면 상당히 좀 환호를 보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막상 이제 시장에서 내용을 확인하다 보니 여러 가지 정황들로 봤을 때 파월 의장의 멘트를 어느 정도 신뢰를 해야 될지에 대한 의문이 생겼다는 거죠. 가장 첫 번째 의문은 물가가 이제 안정을 찾을 거다라는 쪽의 멘트, 시간이 지나면 안정을 찾을 거라는 네. 멘트를 이제 계속해서 꾸준히 그랬죠. 하셨는데 물가 정점이라고 하는 게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됐습니다. 네네. 아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난달 물가 상승률 자체가 정점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렇긴 합니다만 정점의 확인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산술적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의 물가 정점이 확인을 하려고 하면 한 달은 지나야 됩니다. 아마 이제 이번 주에 발표될 수 있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데이터가 확인이 네. 된다고 하면 지난번 물가, 3월 달 물가가 정점이었다는 게 확인되긴 하겠지만 적어도 FOMC가 끝난 시점에서는 물가 정점, 물가 안정되는 부분들 신호를 못 봤다라는 네, 거죠. 확인할 수 없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들이 있다 보니까 파월 의장은 이래이래 해서 물가가 추후에는 좀 안정될 수 있다, 물가를 좀 잡을 수 있다라는 언급을 하셨지만 시장에서는 확인된 게 없다. 현실적으로 따져보니 굳이 그 말씀을 믿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그러게요. 반응들이 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경제 지표에 대한 해석도 그런 것 같습니다. 경제 침체에 대한 징후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각종 지표들이 안 좋아지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게 현실적인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가와 함께 경제 지표에 대한 해석들을 좀더 곰곰이 따져보니 굳이 시장이 흥분할 필요가 있었겠냐라고 하는 일종의 현실 자각 타임이 하루 늦게 나타났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부장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시장에 좀 현타가 왔다. 예. 생각해보니까 시장이 뭐 그렇게 또 좋아할 일도 아니었는데라는 이런 현실 자각이 되면서 지난 미국 시장 목요일, 금요일 연달아서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가 이제 문제인데 연준이 일단은 뭐 파월 의장이 75bp 인상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사실 연준에 대한 신뢰감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연준이 예. 인플레이션도 못 잡고 그렇다고 해서 뭔가 신뢰되는 말을 주지 않고 뭐 시장이 계속 이렇게 떨어지는 거 뭔가 방관하는 듯한 양상이 나타나니까 이 75bp 인상 안 하겠다라는 것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그렇죠. 심리들이 또 믿는 것 같아요. 앞으로 그렇습니다. 금리 어느 정도까지 올릴 거라고 보세요? 저는 연준이 기존에 말씀을 하셨던 어휘 자체를 뒤집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이번 FOMC에서 있었던 75bp 인상 가능성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네. 완전히 본인들이 봤던 새로운 신호가 나타나지 않는 그 지표에 새로운 신호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 그 기존 비율을 유지할 걸 보고 있긴 한데요. 문제는 앵커님께도 말씀하셨다시피 시장에서 일단은 경제 지표라든지 물가 상황들에 대한 진단 자체가 계속 틀렸다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 와중에서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에
시장은 그런 의문들을 제시할 것 같고 그런 의문들에 계속해서 화답을 하는 형태가 있을 거로 보고 있어서 연준의 해석을 시장이 달리했다는 측면들보다는 계속해서 그런 요구들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 해석이 맞느냐, 경제지표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이렇게 적절하게 볼 수 있느냐라는 의문들을 계속 제기를 해가면서 네. 시장이 일종의 연준한테 화두를 던지는 형태 이런 커뮤니케이션 과정이 있을 거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180도 달라져서 금리 인상 자체를 75p를 안 한다고 했던 걸 뒤집는다는 멘트들보다는 네. 거기에 대한 확인 과정, 정말 진작 75p를 인상을 안 해도 본인들이 갖고 있는 정책적인 수단들이 충분히 물가를 잡을 수 있겠느냐, 경제 침체가 안 오는 거냐, 네. 이런 멘트들을 확인을 해가면서 시장은 계속해서 연준과 소통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과연 75BP 인상은 없을지. 하지만 또 지난주 후반에 뉴욕 시장에서는 75BP 인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우려스러운 긴장하는 양상들도 분명히 나타났다라는 걸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연준이 이제 성명서를 통해서도 발표를 했는데 역시 뭐 물가 인플레이션이 가장 큰 문제이고 시장의 부담입니다.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네. 자, 그런데 문제는 연준이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긴축을 통해서 이걸 잡을 수 있냐? 라는 뭐 의문이 또 들 수밖에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중국에서는 이 코로나 때문에 또 봉쇄가 일어나고 있는데 뭐 주말 사이 또 광저우 아시안 게임이 연기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연준이 이걸 잡을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의구심도 좀 있습니다. 일단은 시장이 그 부분들에 대한 의심은 계속 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네. 특히나 이제 그 성명서라든지 물가 판단을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이제 시장의 내러티브를 끌어왔느냐는 네. 점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시장의 신뢰가 상당히 좀 많이 바닥에 떨어지는 상태인데 그쵸. 엄밀히 따지면은 코로나 상황이 있고 난 이후에 일련의 상황들을 쭉 이제 트래킹을 해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연준이 일시적이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그 이후에 전개됐던 상황들이라고 하는 게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그 중국의 코로나 봉쇄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하는 불확실성 이런 요인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중앙은행이라든지 일반적인 경제를 전망하는 입장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상당히 예측하기 어려웠던 변수였다는 그렇죠. 거죠. 특히나 코로나부터 돌아가게 된다고 하면 사실상 코로나 상황은 중앙은행도 거의 뭐 전대미문의 처음 보는 이벤트였고요. 그렇죠. 시장도 처음 보는 이벤트였습니다. 당연히 그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상황들은 일시적으로 끝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반영을 해서 물가 전망을 하신 것 같고요. 그런 상황들이 생각보다는 길어지다 보니까 네. 그와 동시에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는 부분들도 상당히 지금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들이긴 합니다만 충분히 시장에 커뮤니케이션을 주고 그리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정책적인 의지들을 몇 번 더 확인을 해가면서 특히나 물가 정점이 나와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네네. 그런 내용들이 확인이 된다고 한다 그러면 연준의 신뢰는 다시 한번 회복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연준의 행보를 계속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연준이 뭐 이렇게 금리를 올리고 올해 아마 뭐 연말까지 계속 금리를 올리는 스탠스를 보여주겠죠. 이러다 보니까 뭐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도 지금 영국은 더 선제적으로 금리를 그렇습니다. 올리기 시작했고 ECB 쪽에서도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 뭐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 뭐 계속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정책 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이런 행보가 계속 될까요? 기본적으로는 그간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금융 완화, 통화 완화를 통해서 지원했던 정책을 회수하는 단계들은 네. 진행될 거로 보고 있고요. 그런데 국가별로 상황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물가 상승률의 절대적인 높이만 보게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와 미국도 상당히 좀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은 작년부터 단행을 선제적으로 진행을 했었기 그쵸. 때문에 금리의 최종적인 목적지, 인상 사이클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조금 차이가 있긴 할 텐데 적어도 지금 국면에서는 물가 상황이 가장 핵심적인 화두가 됐고 네. 그 변수를 청지하기 위한 연준이나 중앙은행의 대응들이 불가피하다는 인식들은 다 공유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기준금리 인상이라든지 양적 완화를 했던 부분들을 철회하는 정책들, 뭐 양적 긴축이 되겠죠. 그런 행보들은 꾸준히 있을 거로 보고 있고요. 국가별로 약간 금리 레벨이라든지 정도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나라로 조금 더 우리나라 상황으로 적용을 하고 또 대응 방법을 찾아야 될 텐데 자, 이번 주에 이제 뭐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네. 되고 정권이 바뀌고 또 이런 타이밍에 맞춰서 이창용 신임 한국은행 총재도 임기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 한국은행은 어떤 스탠스를 보여줄지 뭐 금리에 대한 이창용 신임 총재의 언급이 약간 있긴 있었거든요. 네.
우리 한국은행은 어떤 스탠스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세요? 정책적인 스탠스에 대해서 특별히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네. 일단 전임 이주열 총재도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를 일종의 스탠스를 끌고 오면서 통화정책의 바톤을 넘겨주신 거고요. 네. 신임 이창용 총재께서도 취임 관련해서 인사청문회 과정이라든지 각종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 그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게 다시 한번 확인이 됐었고요. 막 가계부채 문제라든지 물가 상승이 현재 우리 경제에 가장 큰 현안이라는 부분들을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금리 인상 단계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론의 여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금리 인상 시점 자체가 이창용 그 후보자 시절에 네. 금통위 4월 금통위가 이제 총재가 부재한 상태로 전대미문에 이제 그 금통위에 있었는데 그 당시 네. 금리를 미리 올렸습니다. 그쵸. 올리다 보니까 취임한 이후의 상황들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곧바로 첫 번째 그 의사 결정을 하는 단계에서 금리를 변화를 준다라고 하는 게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는 게 뉴스로 보게 된다고 하면 별 문제는 앞서 보이긴 합니다만 네. 경제 주체들이라든지 금융시장에 미칠 수 있는 스트레스는 만만치는 않거든요. 그쵸.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앞서 금리를 인상했다고 한다 그러면 5월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반반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그 이후에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의지는 다시 한번 확인됐기 때문에 네. 5월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다음번 금통이 7월달 금통위에서는 충분히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창용 총재가 취임하기 전에 4월에 지난달에 선제적으로 금리 올렸기 때문에 5월에는 쉬어갈 수 있겠지만 그 뒤로는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다 금리를 올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또 미국 금리와의 금리 차도 생각을 해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땐 꾸준하게 좀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계시네요. 자, 그러면 이제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주식시장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또 개인 투자자분들은 머리가 아파집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채권 시장 쪽의 요즘 분위기는 어떤지도 좀 궁금합니다. 채권 시장의 분위기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엄청나게 우울하죠. 네. 연초부터 계속해서 금리가 상승을 했었고 작년부터도 금리가 슬금슬금 사실상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올 들어서 금리 상승세가 가파라지다 보니까 사실상 매번 FOMC라든지 금통위를 할 때마다 시장에서는 실망 내지는 신뢰에 대한 상실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긴 하시는데 그런 부담들을 실제로 가격으로 표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 시장의 분위기 자체는 상당히 우울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의 분위기를 선도하는 중앙은행이 네. 시장이 예상했던 기대들을 일거에 충족시켜보기보다는 한 단계 더 높은 수위의 멘트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리를 25bp 정도 인상한다라는 얘기를 시장에서 컨센서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다음번 회의에서 50bp도 할 수 있다. 이런 쪽의 그렇죠. 멘트들이 나오다 네. 보니까 저는 일종의 그걸 채권 시장의 충격주기라는 이런 어휘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들이 반복되다 보니 채권 시장의 분위기는 상당히 좀 우울하다,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아무래도 무위험 자산에 대한 우려, 걱정들이 많으시니까 주식도 많이 떨어지고 네. 비트코인 암호화폐도 막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또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이라도 좀 확보할 수 있게 안전자산 쪽으로 좀 포트를 조정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계신 채권 쪽에 투자하는 건 어떻다고 보세요? 일단은 금리가 상승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리스크가 분명히 있긴 합니다. 네. 그렇지만 금리 상승세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연초 들어서 계속해서 금리가 상승을 했었고 거의 네. 개월 수만 따지게 된다고 하면 4, 5개월 이상 꾸준하게 상승을 했었고요. 네. 그 과정에서 금리 레벨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일종의 그 시장의 기대 수익률을 어느 정도 충족시켜줄 수 있는 금리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채권을 샀을 때 중간에 환매를 한다거나 팔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채권 투자를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긴 합니다만 채권을 샀을 때 수익을 확보를 하고 만기까지 보유하는 전략이라고 한다 그러면 적어도 은행 쪽의 정기예금보다 훨씬 높은 금리 수준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게 본인들의 기대 수익률을 충족한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지금 채권을 점진적으로 사는 거는 충분히 타당한 전략이다, 접근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금리 인상 올해에는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불안감이 좀 있으시다 하면 채권 투자도 지금 어느 정도 적기의 타이밍일 수 있다라는 의견이셨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전반적으로 이제는 금리 인상 시대 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금리 그렇습니다. 인상 올해 연말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고 내년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데
자, 그러면 이런 금리 인상 시대에 저희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그 포인트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작년, 재작년이야 뭐 많은 분들이 그냥 뭐 주식 넣어두면 네, 그렇죠. 올라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이제는 예. 완전히 다른 시대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 뭐 작년, 재작년에 시작하신 분들은 이것을 잘 체감 못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실제로 그렇죠. 저도 네. 뭐 이렇게 금리 채권 시장에 종사한 기간이 한 20년간 되긴 하는데 네. 이렇게 금리 인상이 가파르게 좀 시쳇말로 터프하게 금리를 올렸던 네, 국면들이 없은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당연히 채권시장 참가자들이라든지 금융시장에 계신 분들이 전반적으로 불안해하실 것 같고요. 금리 인상기의 투자 전략이라고 한다 그러면 일단은 금리가 상승하는 리스크에 면역될 수 있는 아니면 피할 수 있는 항목들을 선정하는 게 중요하긴 하겠죠. 그리고 본인들의 투자 전략 자체가 어떤 특정한 자산에 투입을 한다 아니면 특정한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관점들보다는 본인들의 기대 수익률이라든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먼저 세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주식시장이 상승하게 된다고 하면 뒤늦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큰 무리 없이 일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국면들이 있긴 합니다만 네. 전반적으로 금리가 터프하게 상승하는 국면이라고 한다 그러면 채권도 시가평가 부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당연히 주식시장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런 측면이라고 하게 된다고 하면 가격 분산에 가격 변수에 대한 접근 자체를 이전보다 신중하게 먼저 해야 될 것 같고 그 과정에서 본인들의 기대 수익률을 먼저 체크를 해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 같은 채권 투자 전략 나는 정기예금 이상의 플러스 알파만 얻을 수 있다고 하면 괜찮아라고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금리가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수익률이 높은 채권에 투자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충분히 그런 전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뭐 주식 관점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금리 상승하는 리스크에 면역될 수 있는 항목들, 이런 섹터에 투자를 하는 것들도 투자 전략으로 봤을 때는 유용한 전략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부장님께서 어쨌든 금리 인상 시대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힌트도 주셨습니다. 무작정 우리가 높은 수익을 기대하는 것은 이제 뭐 작년, 재작년에는 그럴 수가 있었지만 이제는 내 눈높이를 딱 정해놓고 거기에 부합하면 수익을 챙기는 뭐 그런 전략이 확실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이제 그런 전략으로 조금 우리의 마음을 좀 바꿔야 된다, 마인드를 바꿔야 된다라는 것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